자, 이번 시간에는 샘사라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펼치시고 검지손가락 칼등 쪽에 대신 다음에 리버스 제플린, 화이트 캐롤오버, 리버스 화이트 캐롤오버 해주시면과 동시에 검지손가락 리버스 제플린, 엄지손가락으로 브레이크 한번 주신 다음에 검지손가락 위에 발리송 올려주시고 풀트윌 하듯이 내리고 올리면서 채플린으로 마무리.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세이프 핸들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펼쳐주시고 팔등 쪽에 다시 검지손가락 대신 다음에 리버스 채플린 돌려주는 겁니다. 보통 채플린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리버스 채플린이고, Y2K 롤오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Y2K 롤오버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돌리는 게 리버스 화이트 캐롤오버입니다. 종종 이게 완전히 별개의 기술로 아시고 뭐 강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기술을 마스터하셨으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강좌로 돌아와서 리버스 채플린 해주시고 세이프 핸들 검지와 엄지로 캐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채플린이라고 해서 여러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약간만 회전 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검지를 축으로 회전해서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 캐치해준 거예요. 이 상태로 화이트 롤오버 해주시는데 바이트핸들을 캐치하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냅을 줘서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화이트케이 롤오버를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화이트케이 롤오버 해주세요.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다시 이쪽 방향 리버스 채플린이죠. 검지손가락으로 회전을 또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자면 펼치고 리버스 채플린, 화이트케이 롤오버, 리버스 와이드 케이 롤오버 하면서 다시 리버스 채플린까지 해준 겁니다. 엄지와 검지로 세이프 핸들을 잡고 있죠. 엄지손가락 위에 바이트 핸들을 올려주세요. 내리면서 다시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줄 건데 순간적으로 접고 있던 중지손가락을 세이프 핸들에 대면서 검지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풀트윌 하듯이 똑같이 중지 위로 올리고 다시 검지 위로 발리송을 올려줄 거예요. 평소에 했던 풀트윌은 바이트 핸들과 블레이드가 바깥쪽으로 있는 상태로 풀트윌을 했죠. 그런데 여기 샘사라에서 들어가는 풀트윌은 바이트 핸들과 블레이드가 손목 쪽으로, 몸 쪽을 보는 상태에서 해주는 겁니다. 풀트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중지손가락으로 내리면서 약지손가락 대주시고 검지 접고 중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는 거예요. 올릴 때도 똑같아요. 약지로 내리면서 검지 다시 대주시고 약지 빼고 검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트윌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내렸다가 올릴 때 다시 올리는 힘 그대로 이용하면서 리버스 채플린 해주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발리송이 한 요 정도 왔을 때 검지손가락을 순간적으로 빼서 닫아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채플린 부분만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알려드리자면 펼치고 검지손가락 칼등 쪽에 대신 다음에 리버스 채플린, Y2K 롤오버, 리버스 Y2K 롤오버 하시면서 채플린 또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브레이크 잡아주시고 검지와 중지로 세이프 핸들 캐치하면서 검지손가락 위에 발리송 올려주시는 겁니다. 풀트윌 하듯이 내려주시고 다시 올려줄 때 힘 그대로 받으면서 채플린이 한 바퀴가 돌아가죠. 이쯤 왔을 때 여기 있는 세 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캐치해주면서 검지손가락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이프 핸들을 쥔 베이직 그립 닫혀져 있는 상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설명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복잡한 기술은 아니에요. 고급 기술치고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죠. 리버스 채플린, Y2K 롤오버를 리버스로 하시고 그대로 채플린 해주는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